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천입니다. 정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천에 한경 잠시 나와봤습니다. 통발 때문에 가을만 되면 통발을 많이 놓게 됩니다. 지금 현재 물 속에서 통발을 두 개를 잠시 찾아냈습니다. 찾아냈는데 그 통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로 이 통발입니다. 지금 요 지금 저 통발인데 민물에 요는 바다 통발을 놓게 되면은 이거는 참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법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지금 요게는 지금 현재 한 마리도 안 들어와가 있습니다. 논 제가 얼마 안 되는가 제가 나갈 때 요거는 다 째서 제가 가위를 들고 이래 가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를 다 잡아 째봅니다. 우리는 이렇게 잡아 째봅니다. 다 통발이를 해수를 하죠. 자, 여러분들께 확실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쬐다 하더라도 요래 쬐도 가지고 나갑니다. 가지고 나가서 저 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안적사에서부터 송정 바닷가중입니다. 그러니까 꽤 멀죠. 계속해서 나머지는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서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송정천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서 깨통발이 이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이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 꼭 올라갈 계획이었지만 지금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요거는 바깥에 좀 나와가 있습니다. 바깥에 나와가 있는데 요거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두 개 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잡아 뜯어봅니다. 송정천의 한경감시원인데 걸리면은 가만히 두지는 않겠습니다.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다 촬영 다 하려고 하면은 물량이 너무 깁니다. 그래서 지금 짧게만 잡고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면서 깨통발이만 수고를 해서 사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 사진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